걔네들은 미리 가고도 나처럼 마트 안 가? 요즘에 너무 양이 많아. 나도 지금 마트에서 못 살 때 너무 양 많아서.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맞아, 어저께 봐. 여기 여섯 개 붙었다가 어제 물이 너무 뚝 떨어졌는데 물 끓여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끓여먹을 재료가 없는데 근데 냉물로 끓이면 먹지를 못하겠다. 뭔가를 타서 끓인 것 같으면 먹겠네. 고리차나 그런 거 아니면 녹차나 티베트에서도 끓여지 그랬어. 아니, 녹차가 지금 다 똑 떨어진 거야. 원래 녹차 티베트 다 끓였으면 녹차 하나도 없는 거지. 먹어야 돼? 무릎? 네. 약 먹지 않으면. 근데 우리 이제 경치 잡았으니까 이제 카페도 들어갈까? 너 춥지는 않아. 나도 이러고 있는 거야. 노인네처럼. 그냥 편의점을 하고 있는 거는 사람 냄새가 너무 재미없어. 아, 언니 밑에서 우리 TV 엄마 나도 그래. 얘 따뜻할 것 같아. 등이 삐뚤하지. 그 등에다 붙이면 온몸이 따뜻해. 배에다 붙여도 된다. 배에다 붙이면 이상하다. 이렇게 배가 두꺼워서 온기가 전달이 안 돼. 근데 약이 꼭 갖고 갔다 내면인지. 내가 이렇게 쏴들어 먹느라고. 울긋불긋 해. 초록색도 있었던 것 같은데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수가 확실한데. 이 있잖아. 나 지금 보면서 전에 그 비 오는 날 갔을 때는 올라가고 싶다 이랬거든. 한번 올랐다 보니까 여기 있어서 힘들었다.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 많지요.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전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같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니까 가고 싶지 않아. 탈락하는데. 올랐을 때는 가봤어. 꼭 절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저쪽 돌아있어서 내려오면 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야,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너무 금방 끝나. 난 저 여기 되게 길었는데 그때 여기 아무것도 아홉 시인데. 삼풍도에 잘못 빠졌을 때 밥 먹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는 좀 힘들어서 많이 쉬었지. 중간 여기서 밥 여기서 쉬었어. 많이 힘들었던 거지. 저 정상까지 한 네 마르신 것 같아요. 말 같으면 진짜 나도 여기는 여기만큼 힘들진 않아. 반절밖에 안 되지. 우리한테 너무 더웠나? 날씨가 안 돼. 너무 힘들어서 돌아도 우리가 안 깨워. 이건 밀크티 좀 어디서 하는 거야? 어, 이거 삽니다. 한 건데? 대박.
화장품 통 봤어? 그거는 GS? GS? 어, GS. 어. 나는 그때 우리 막 그 밀크티 많이 사왔잖아. 근데 뭐 한 열흘이면 동날 것처럼 그런 이야기였잖아. 한 봉지씩 다 나눠주고. 근데 나는 두 봉지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안 먹어가지고 막 회사 그 이제 다 나 한 봉지씩 주고 난 두 봉지 가져갔어. 근데 왜냐면 그거를 나는 거의 안 먹고, 왜냐면 그게 잘 뭐랄까 습관이 차 먹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차를 안게 되더라고. 집에다 다 그거 두 봉지 가지고 다 나눠 이제 이만큼 이만큼 해서 우리 직원들도 줬거든 먹으라고. 금수저는 그거 되게 잘 먹었어. 근데 나는 그 습관이 그게 나는 집에다 놔뒀거든. 먹는 습관, 집에서 뭐 먹을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었던 거야. 이번에 다 들고 가지고 걔랑 나눠 먹었어. 언제 먹을지 몰라서. 그냥 넣어서 그냥 차는 그대로 먹는다고? 어, 여름이니까. 아주 청량한. 그걸 미리 소금을 했다가 티백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뜨끈해야 뭐. 아, 진짜 언니. 언니는 뭐 이대지 먹을 수 있다는데 나는 그냥 아무 때나 먹어서 그냥 먹을 수 있다는 나 그냥 물에다 타고 타고 어제 회사 가면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거 집에서 차 같은 거 잘 안 먹으니까 요즘 차 안 먹고 있어. 커피를 내 있으면 먹게 되고 집에서 내려 거의 안 먹어. 미쳤나 봐. 나 집에서 커피를 안 먹는데 네가 그때 커피였잖아. 아침 주말에 아침 저녁으로 학급수 내려먹어서 잠을 잘 자더라. 회사 가져가서 요리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밥을 먹으면 차를 마시지를 않는 거야. 군것질을 하면 이런 걸 먹으면 커피를 마시는 거야. 고구마 하나 삶아서 커피 마시고 고구마는 우유하고 잘 어울려. 고구마는 잘 맞는다. 요즘에 이제 한여름엔 더워가지고 고구마를 못 꺼먹는데 고구마 꺼먹는다고. 그 옆에 지나가면 찌통이란 말이야 완전 한여름에. 아니 고구마를 하나 한박스로 샀는데 고구마하고 얘기 하는데 물렁거리지 않아? 물기가 없어? 그렇지 않아? 안도라는 해야. 어, 나는 그걸 모르겠어. 호박고구마를 원해서 산 거야? 어! 호박고구마를 먹고 싶어서 그 호박고구마를 알고 산 거지. 너 10kg나 샀어? 얼마나 거? 원래는 호박고구마 10kg. 왜 사겠구나. 울려. 어, 나 뭐 완전 탈수 아, 여기 없잖아. 아니, 너 그 빛. 이게 있잖아. 괜찮아. 금방. 아니 내 물고. 야 그러면은. 어 뭐지?
밤늘을 뒤집었어. 언니야, 언니 너 화장실 같은 거 아닌데 저 아줌마 왜 저러냐고. 너 진짜 코스야. 머리랑 막 왜 저러냐. 너 진짜 코스프레. 나 이제 옷들 한 개를 구하고. 아니 거기 나 무릎 꿇고 나는 꿇고. 근데 단맛이 없어? 아니야, 아는 사람 뭐라 그래? 아는 사람한테 샀는데 단맛이 없어? 나도 맛있어. 엄마가, 너네 엄마가 너네 엄마가 준 거 달아? 달아.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나 일주일 보름 정도 지나면 맛있다는 거. 나 이거 먹고 싶어. 와. 좀 가져가. 와, 내가 나눠줄게. 나도 나눠줄게. 근데 출근해서 가져온 거 출장해서 채널에서 가져온 거 이제 얘 좀 줬거든. 그것도 되게 달지. 걔는 막 처음에는 찐이다. 맛이 없는데 응. 나도 먹어봤어. 그래, 고구마는 처음에 좀 말려야 돼. 근데 말릴 때 언니 말리면 얘가 햇빛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고 근육을 그냥 충분히 어느 정도 거치게 보고. 근데 지금 베란다 했다가 색깔로 덮고 이틀 해. 그건 바로 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키운 거야. 나도 바로 캔 거야. 근데 한 8시 안 돼서 정확하더라고. 바로 그냥 그 농가를 하는 거 같아. 그것만 해도 그냥 조그만 해가지고 굶었다고 좋겠더라고. 내 건 뭐 이따 말할 것 같아. 이거 맛있나? 퍽퍽해서 못 먹겠어. 밥 먹으면 안 돼? 퍽퍽하면. 사장님, 내가 언니한테 그거 사라고 그랬거든. 난 비싸다고 안 산다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언니한테 내가 써봤는데 구워먹는 게 이것만 구워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구워먹고 똑같은 것도 구워먹는 경우도 있고 난 치킨도 구워먹고 그것도 구워먹어. 피자도 구워먹어. 나 피자도. 나도 그냥 그걸 해봤더니 아 되게 유용하더라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있는 게 좋아서 언니한테 언니 조금 더 주더라고. 그거 사는 거 후회 안 된다고. 20만 원 더 주된다고. 아무튼 근데 그거 그때 10년을 썼을 때 25만원 내 거야 한 까선데 한 13만원 내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43만원이라고 할인해서 56만원짜리 할인해서 좋은 거긴 해. 언니가 좋은 걸 사서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때 처음에 사다 그릴 있는 거 쓰긴 썼었어. 방금 못 나갈 때 고생을 같이 하고 그 전부터 알았다고. 방금 여기서 살면서 알아. 그때는 이미 우리가 다 거의 식물살림통을 딱 하고 냉장고 치고 가스레인지도 그릴 있는 거 그때 썼었거든. 근데 나 혼자인데 너무 그릴 비싼 거 사기는 좀 부담스러웠어. 딱 생선을 안 넣으면 전도 있잖아. 전 엄마가 이제 주잖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거기다 넣어놓고 물 딱 하게 놓고 왜냐면 프라이팬 같은 거는 날아가고 그러니까 되게 잘 익어, 전부. 그거 되게 좋아요. 나도 그거 계속 쓰다 보니까 그게 좀 좋아가지고. 먹다 나와 치킨도 빠삭빠삭. 치킨 진짜 좋아. 쿠킹오일 이렇게 싸가지고. 어? 난 안 싸. 난 쿠킹오일을 싸서. 기름 쫙 빠져있어. 그러면 쿠킹오일의 맛된 부분은 더 빠삭빠삭하게 타더라고요. 그때 우리 현철한 거랑 남한에서 갔다가 치킨 나왔어. 그거 갖다 일단 넣어봤거든? 되게 빠듯하게 기름 쫙 빠져가지고 더 맛있어. 한 바퀴 굴려서 먹었거든. 그러니까 집에 식은 것도 이제 기름식으로 이제 겨울이니까 뭐 그거 해놓으면 집도 따뜻해. 그거 구워먹는다고 집 따뜻해질 것 같아. 여름에는 못 구워먹는데 더워서 지금 겨울에 딱 좋지. 떡볶이 맛있다. 그 이따만한 거 구워 먹으면 진짜 좋아. 그냥 후레타이로 구운 거랑 또 틀리더라고 느낌이. 그 전에 그 오븐 있을 때는 나는 양면 냄비에다가 그걸 꺼였거든요. 있던 여기는 화장지가 되게 꺼져. 양면 냄비를 쓰면 그 안정감지 그것 때문에 그래. 아 그 안정감지 그거 한번 해봐. 그것도 해가지고 물 넣는 냄비를 올려놔.
모르는 건가? 이게 가벼우면 불이 꺼져버려. 온도가 아무것도 꺼지. 무게감이 없이 온도가 올라가도 불이 꺼져버려. 안전 센스가 다 됐어. 그게 확실하게 그게 그거 의무화래. 의무. 요즘 나오는 거 다 그렇게 나와. 우리 엄마도 내가 사줬거든. 내가 내 동생한테 야 3분짜리 살까 2분짜리 살까 그랬는데 그냥 2분짜리 사서 얼마나 쓴다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2분짜리 사줬거든. 근데 나중에 지가 와서 음식하다 보니까 가스레인지 너무 작아. 근데 우리 엄마가 맨날 불 꺼진다고 짜증내 하는 거야. 가벼운 것들 하면 꺼져버리는 거야. 그거를 센서가 안 되게끔 하는 그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평상시에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 내가 3분짜리 그런 기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맨날 센서를 안 쓰고 하다 보면 화장 나지. 근데 가볍다고 그게 무게감이 있는 거 아니까 이게 뭔가 끓이면은 뭔가 묵직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화재로 이어지니까 얘가 꺼지는 거야. 뭐 찌개가 끓이면은 만약에 물을 끓였어. 그러면 물이 있으니까 얘가 다 끓을 거 아니야. 그럼 다 얘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 집 나갔네 집 밖으로. 근데 얘가 다 날라가가지고 이제 그 수증기 물은 다 날라가 버리고 냄비가 막 불에 막 달아올라. 온도도 올라가 가벼워져. 그러니까 이거는 화재라고 감지하고 꺼지게 되는 거야. 온도만 따지면 온도랑 무게랑 그걸 다 그렇게 많이 따져 가지고 뭐가 좋다. 기가 날로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온도만도 따지지. 어떻게 보면 몇 도씩 이상 넘어가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야. 음식물이 없어서 불났다. 전두 그냥 거기다 넣어서 데워 먹고. 계란을 후라이팬에 잠깐 쓰잖아. 근데 그거는 계속 높이 올라야 하니까 그냥 꺼지는 거. 냄비 기능이 너 쓰는 냄비를 파는 사람은 모든 가스레인지에 그렇게 장착이 돼 있는 거잖아.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못하는 거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 분명히 거기다 물다음에 작은 냄비 하나 올려놨다고 할 것 같아. 내가 한번 할까? 그러니까 고구마는 삶을 때 되게 그랬다 삶을 때 되게 오래 걸리잖아. 완전 낙시돼가지고 이게 약 열이 우리 엄마가 뭐 하냐 진짜? 너 압력밥도 안 사, 정량밥. 일반 정량밥은 20분, 그 병이 한 20분 와요. 고구마는 몇 개 정도 넣어야 되는 거? 어느 정도? 네가 찍고 싶은 만큼 넣어야 돼. 상관없잖아. 압력으로 그냥 잡았다 빵 해봐야겠다. 너 압력밥 있어? 고구마는 굽는 게 제일 맛있어. 단맛이 제일 맛있어. 아, 그러면? 단맛이 강해져서 센 거일 때랑 수분이 빠질 때랑 센 거일 때랑 썼을 때랑 구웠을 때랑 어떻게 그래도 언니 고구마 생보다 낫다. 생고 컬러를 잘 맞아.
영화 생각나. 좋은 길이 하니까 근데 칼로리가 고민할 때